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용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용입니다. 네. 우리 네, 신성미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맞습니다. 오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I'll be back. 대사 잠깐 까먹었어요. 아, 네. 당황의 움직임이었군요. 네. 아, 도리도리랑 비슷하네. 어, 그렇군요. 선생님 네, 없어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 굉장히 불안을 떨면서 방송했습니다. 왜냐면 김태훈 소장님이 늘 사람 눈을 피하지 않고 보시는 편이기 때문에 둘이 계속 마주보고 얘기해야 되는 세 명이 제일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연이 두 개 정도 있어서 지금 보내시면은 그 다음 달에 네, 한 4주, 6주 네, 4주, 6주 뭐 사이에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댓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왜님,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쟁은 돈과 기름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언론이나 야당이 당신들만큼 호들갑 떨지 않는 이유죠. 그들은 최소한 바보는 아니니까요. 네, 이런 그냥 댓글이 달렸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댓글 보내신 분들이 보신 분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가 봐요. 이게 돈과 기름. 제 2차 세계대전 때 혹시 목격하신 분이 아닐까 네네, 싶은 의심이. 네. 왜냐하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나왔던 말이에요. 전쟁은 돈과 기름을 하는 거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모르시죠? 모르죠. 미국 쪽에서 했겠죠? 네, 미국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미국이 왜 이겼냐. 결국 돈과 기름에서 우세해서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가 이기고 기름 많은 나라가 이긴다라는 얘기인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얼추 조금 맞을 수도 있긴 한데요. 약간. 근데 그 이후의 전쟁을 보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네, 때문에 이 말을 지금은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 없어요. 요새 못 들어봤잖아요, 잘. 그렇죠. 그래서 네, 내 옛날 뿐이 아닐까 싶은 건데 왜냐하면 요즘에 현대전은 사실상 미사일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재래전은 거의 이제 사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이 재래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지금 쓰는 무기들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면 비행기가 일단 맵을 잘 못 쳐요. 뭐 우크라이나는 공군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러시아는 공군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습을 비행기로 잘 못해요. 미사일하고 대공무기 때문에 예, 발전. 그다음에 손해가 더 큰 네? 거네요. 손해가 더 큰가 보네요. 그렇죠. 드론 번영이 낫죠. 그다음에 탱크도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 미국에서 에이브럼스 전차를 넣으면서 게임 체인저라고 했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다. 근데 드론한테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래전 방식이 지금 맥을 잘 못 친다. 네. 이게 이제 확실해졌고 결국 현대전은 과거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주로 이제 미사일전, 네, 드론전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미사일이면 이렇게 쏘는 거. 예.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예멘의 그 소위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는 안살라 군인가? 안살라 안살 군인가? 이름이 외우기 힘드네요. 네. 이제 후티 반군으로 불리는 그쪽이 홍해를 봉쇄했는데 미국이 구축함 항공모함 보내서 그 풀려고 하다가 미사일 몇 방 맞고 지금 도망갔잖아요. 네,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아,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때문에 그래요. 미사일이 있으면 항공모함도 힘을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대전은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돈과 기름이 우세하다고 이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왜 졌을까요? 아프간에서 철수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아프간에서도 그렇고 돈과 기름이 없어졌을까요? 전쟁은 사실 돈과 기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나서 자기들이 이긴 것을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사실 봐야 돼요. 세계 전쟁사를 보면 돈과 기름에서 전쟁이 결정된 경우는 별로 없죠. 네,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제 조건을 이번에 돈과 기름이 없으니까 거지 나라다. 아, 얘네들은 돈도 없고 네, 기름도 없다. 네. 뭐 이렇게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죠. 네. 돈도 네, 없고 기름도 없는데 70년 동안 네, 전쟁도 안 나고 그렇게 잘 버텼네요. 만약에 이렇다면 미국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북을. 지금도 그렇죠. 네,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돈도 자본주의적 방식의 돈으로 따지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주의는 다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기가 고갈돼서 어려워하는 쪽은 서방이잖아요. 네. 그쪽에 돈이 많습니다. 오히려. 근데 러시아는 오히려
무기 생산이 훨씬 많아졌어요. 전쟁 전보다. 그건 왜냐하면 국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민간 기업이.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국가가 만들어 그러면 만드니까.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로키드 마틴한테 만들어 그러면 싫어 그러면. 돈 줘야 만들어. 돈 줘. 그리고 만들었다가 공장 증설했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면 어떡하라고. 아,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성에서 오히려 뒤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름도 사실상 전쟁 났을 때 북이 항구 몇 개만 미사일로 치고 해상 봉쇄 비슷하게 견제하면 기름이 먼저 떨어질 쪽은 남쪽이죠. 왜냐하면 북은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에서 지원해 주는 한 네. 예, 기름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0일만에 석유 나오고 석유 나오고 아, 윤석열이 네, 가능성 있잖아요. 아, 10년 뒤에 이제 뭐 한데 그 거기도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불바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북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석유가 없어서 서던 고난의 인구 시절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댓글에도 이렇게 달렸습니다. 전쟁은 정신력으로 하는 거다. 무슨 모르는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그 하는 아프간이나 베트남이 그런 사례를 보여줬죠. 그런 전쟁사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전쟁사들을 한번 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릴리릴리님 헌재를 없애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해야지 뽑는 것만 투표하고 자를 때는 왜 헌재가 판단하나요? 네. 미셸 한님, 오호 탄핵 실패가 오히려 좋은 방안이네요. 한 방에 헌재도 날리고 윤석열, 김건희도 날리고 국짐도 날릴 수 있는 묘안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탄핵을 시행하라. 네, 저번에 방송에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하면 어떡하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헌재 관련된 이 클립이 따로 올렸는데 네. 조회수가 상당하더라고요. 헌재의 그 탄핵 기각 때문에 분노하신 국민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공감하는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이게 아마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그 분노가 쌓여서 헌재도 결국에는 네, 뭐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사람인데 방탄한다고 해서 다뤄볼 수밖에 없겠네요. 국힘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다음 주 월화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동훈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중론인데요. 재밌는 건 들려오는 얘기로 한동훈이 사석에서 윤석열을 그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욕설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 완전히 깨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뭐 옛날부터 깨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이 간이 얼마나 작으면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 새끼라 그래야지 무슨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 정치기 쌓여져 있었네. 아 멧돼지를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진 쫄아 있는 거네요. 눈치 보는 거네요. 세게 나와야지 홍준표처럼 이 새끼 깜도 안 되는 자식이 뭐 자식이 놈이 새끼 이 정도 나와야지 그분 안 쓴 게 다행인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한동훈이 윤석열과 각을 세우려고 접목되니까 짜고 있는데 여전히 좀 무서워한다 하는 걸 그런 발언에서 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도 자기 입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만약에 당대표 안 나오면 잊혀진 사람이 될 텐데요 그렇죠. 사실상 없어진 사람 그럼요 그렇게 사진도 찍고 싶을 텐데 잊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되니까 살고 싶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어 나오는데 많은 견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일단 윤석열의 견제, 그 사람의 견제. 네. 그 사람의 견제. 우리 주변에서 또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홍준표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견제 엄청 맞겠죠. 한동훈은 내부 총질을 당한 본 적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요거가 상당히 아플 거예요. 사실상. 국힘당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 치는 게 더 괴롭거든요. 아프고 그렇죠. 고통스럽고 네,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심리적 충격이 더 커요. 그걸 이제 내부 총질이라는 건데 네. 한동훈은 여태까지 내부 총질을 잘 당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없죠. 다 우쭈쭈쭈 이렇게 네, 검찰 내에서도 뭐 내부 총질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윤석열에게 충성을 바쳤으니까 그 뒤에 총선 때까지도 계속 우쭈쭈만 해줬지 심각한 내부 총질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당대표로 나서면 홍준표로부터 시작된 이 살벌한 내부 총질을 겪게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한동훈 머리털이 아 원래 없구나. 네, 어떻게 될지 네. 네,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이게 버틸만 할까요? 한동훈 입장에서? 그래서 뒷배가 많이 붙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조중동이 확실하게 밀어준다든가 또는 여러 세력들이 동참해서 한동훈을 띄워준다든가 이 정도 돼야 조금
그 사람이 아니라 네. 그놈까지 그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굉장한 용기네요.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 거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네. 그분이라고 하고 싶었겠지. 좀 뭔가 뭐 세 보이려고 그 사람 그랬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아이고 쫄았네 저거.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 왔어요. 네. 네. 맞아요. 노력을 아이고. 하고 있네요. 한동훈이 어쨌든 그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하네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 네, 저는 윤석열이 한동훈이 나타나면은 어떤 또 분노를 느끼게 될지 그런 것도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밥 먹자고 네. 한 것도 다 거절당하고 네. 얼마나 부글부글 하고 있겠어요? 네. 그럼 이제 한동훈이 출마하면서 윤석열을 까게 될 건데 그렇죠. 공식적인 말은 다 그거일 텐데 그렇죠. 윤석열이 이거 가만히 둘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그 말투로 까는 거 진짜 너무 보고 싶다. 네. 아,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는 네. 정신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속세도 최소 세율을 60%에서 30% 낮추겠다고 하는데요. 국가 재정이 이제 파탄 상태인데 부자감세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했던 것이 이게 민주당이 몇몇 의원이 먼저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고민정 의원이랑 박찬대 의원,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 고민정 의원은 신동아랑 이거부터 수상하죠? 신동아랑 네. 인터뷰를 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한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5월 31일에 또 재밌는 게 대통령실에서 야당한테 이 종부세 폐지 제안을 대통령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정과 박찬대 이런 사람들 왜 갑자기 종부세 폐지? 민주당의 정치성이랑 맞지 않은 내용인데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뭐 음모론을 배제하고 얘기한다면 얄팍한 정치공학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표를 좀 얻어보려고 한 짓이 아닐까 싶긴 한데, 사실 이런 제안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나 사회에 해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종부세는 지방교부금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목적세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종부세를 거두면 100% 지방으로 보내야 돼요. 네.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아작나거든요. 거의 세금의 대부분이 네. 이거. 네, 네, 지방이 작살나요. 재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니 뭐니 이런 걸 떠들던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얘기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인데, 당장 사람들한테 몇 푼 깎아줘서 표를 얻겠다는 이런 데서 심리에서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 정치인으로서 좀 자격이 미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종부세를 만약 폐지를 민주당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동안 민주당을 찍지 않았던 그런 부자들, 대상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그분들의 심리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있지도 않은 중도층을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도층. 사실 한국에 이제 중도층은 없거든요. 윤석열 좋아하시러로 나뉘잖아요. 입장을 명확히 해준다고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 윤석열 좋아? 그러면 이제 안 놀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지금 갈려버렸어요. 중도층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도 이념적으로 그렇게 뚜렷한 중도층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지 정당을 찾지 못했을 뿐. 민주당이 개혁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면, 개혁을 잘 추진하면 중도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공학적 판단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네. 그 사람들의 지지를 좀 얻어볼까 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종부세가 없어지면 뭐 돈 많이 절약돼요? 어차피 우린 많이 안 내거든요. 저희는 해당이 네, 없죠. 네. 네. 아니 뭐 상속세 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도 네. 이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혜택을 주려고.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지. 아니, 고민정이 광진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또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값이 뛰고 네. 뭐 그랬나 네. 봐요. 그래서 자기네 지역구에는 때문에. 해당이 되나 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고민정을 뽑겠냐는 건, 저는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국힘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는 실제로 나한테 세금에 이득이 되는 이런 계산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종부세 폐지가 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좀 부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심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특히 그 부동산 쪽이 경화가 걸려가지고 지금 PF 사태니 뭐니 해서 막 터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윤석열은 계속 그걸 좀 지연시키면서 경기 부양을 인위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부동산 건설 쪽. 그러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알고 했다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 네. 모르고 했다면 바보인 거죠. 네. 뭐가 더 좋은 걸까? 네, 둘 다 나빠요. 둘 다 위험하죠. 네. 네. 민주당 내에 이런 움직임들이 자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뭐 일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 근데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상임위 구성 지연시켜가지고 네. 지금 당원들이 분노 폭발 직전이시던데 우원식은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뭐 들리는 말에 하면 원래 좀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렇다는 게 원래 좀 겁이 많다는데. 아, 겁이 많다. 네. 네, 걱정과 우려대로네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한바탕 혼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민심을 얻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붙는 거거든요, 민심이. 네. 근데 자꾸 그 외의 것들을 손을 네. 대려고 해요. 그 외의 것들로 국민들 좀 기만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도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좋냐, 싫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요즘 윤석열 지지율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해요. 10주 연속 30% 초반대. 전 연령, 전 지역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대사기극과 순방쇼에도 이 지지율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 지지층이요. 이 30대에서 확 무너질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30%가 어떻게 하면 깨지냐? 네. 그 얘기죠. 제가 계속 한국의 그 극우 사대주의 또는 극우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공포형 보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주로. 네. 보수나 극우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정말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마음에 들어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서 네. 무서워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극우 보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면 딴 건 없어요. 공포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네, 공포가 사라지거나 크게 네. 완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계기밖에 없죠. 첫째는 광범위한 국민항쟁이 벌어지는 경우. 과거 박근혜 탄핵이 고조되었을 때, 그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집니다. 한 자릿수까지 나왔죠? 네. 네. 거의 이제 10% 이하까지 내려가는 식으로 깨지죠. 네.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이 뒤집히겠거든. 아무리 봐도. 들썩들썩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가 줄어든 거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죠. 문재인 정권 시기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고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자 지지율이 막 거의 90%까지 육박합니다. 그렇죠. 그럼 30% 네. 깨진 거죠. 네.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공포가 사라질 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미국의 몰락이 거의 가시화돼서 사람들이 그걸 느낄 때. 그러면, 이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공포의 배후를 추적해 들어가면 미국이 있어요. 미국의 그 강대성, 위대함, 또는 뭐, 무서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한국에 반공을 심은 거고, 극우 반공을 심은 거고, 한국의 집권 세력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와야 돼도 이 공포가 상당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세 개 다 충분히 가능한, 두 번째 거 좀 어렵겠구나.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건 좀 어렵겠는데. 뭐 일단 윤석열 끌어내려야 네. 뭐 해보겠죠. 전쟁이가 좀 해소가 돼야 네. 그런 것도 좀 무너지겠네요. 지금 그 국힘당 안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네. 윤석열 지지율이 10% 정도 나온대요. 10%대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공개되면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 내부적으로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여론조사 이거 응답을 잘해야 된다. 국민들 전화 오면 잘 귀찮으니까 안 받잖아요. 네.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끔 그러면 확 무너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론조사 전화 오면 저도 그냥 이렇게. 무조건 안 받거든요. 네. 꼭 받아야겠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대남풍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몇 가지 그 징후들이 있었는데 대남풍선에 대응한다면서 윤석열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2시간 정도 방송했고 현재까지 다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에서는 확성기를 틀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월 8일에.
북한군 수십 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틀 후에 국방부에서 발표가 돼서 알게 됐거든요. 보도가 그때 된 거죠. 네. 이틀 전까지는 숨긴 거죠, 당일에는. 네. 그리고 경고사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갔다. 뭐 곡괭이가 삽을 쥐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또 뉴스가 났어요. 오늘 오전 8시 반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2, 30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 참모 본부가 밝혔죠. 정부의 입장은 합참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북한군이 올해 4월부터 북방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서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뭐 전술 도로 보강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게 보통 지뢰 매설이나 이런 거 하면 밤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 하면 되죠. 그렇죠. 2, 30명씩 물려가면서 안 하죠. 경호 부대까지 같이 내려왔다는데 네. 매우 수상한 일인데 정부 대응이 더 수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대대적으로 발표해가지고 여론을 위기 분위기로 네, 만들고 조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북한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될 건데 대응이 뭔가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윤석열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눈치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윤석열이. 눈치도 써야 본다. 진짜 눈치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겠죠. 했죠. 재개했겠죠. 네. 윤석열이 그 오물풍선이 용산 근처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화를 냈답니다. 이게 뭐냐 저걸 못 맞고 왜냐하면 방공망이 다 뚫린 거니까 사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엄청 열받아가지고 확성기 방송을 결정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이제 했는데 2시간 만에 까였죠. 미국 형님이 미국. 와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해냐 빨리 꺼 이 자식아 이랬어. 2시간 만에 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윤석열이 북한의 눈치를 봐서 이걸 수위를 조절한다?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눈치가 없는 놈이라서 네.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정도로 봐야 될 거고요. 사실 수십 명이라고 했을 때 한 2, 30명 정도 되는 건데 일개 소대 정도죠. 일개 소대가 남쪽의 설명에 의하면 길을 잃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수풀이 무성해가지고. 수풀이 무성해서. 왜 소대별로 단위로 길을 잃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고 왜 소대 단위로 통째로 길을 잃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쪽 지리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길을 잃었다. 2, 30명이 한꺼번에 헤매는 거 막. 야 어디야 여기가 막 2, 30명이. 근데 그 일이 그때 6월 8일 있고 오늘 또 있었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우연찮게 계속 길을 잃고 있는 건가요? 소대 단위로? 그러니까 이 사태를 사실 네. 심각하게 보는 것은 미국이에요. 네. 제가 볼 때. 미국 쪽에서는 이상하다고 볼 거예요. 이상하죠. 저 뭐 하는 거지? 혹시 남쪽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는 건가?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디까지 얘네가 내려갔을 때 파악을 하지? 이런 거. 그런 거. 그건가? 아니면 소위 북쪽이 이제 적대강이라고 했고 국경선 확정됐다 그랬으니까 국경선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등등 미국은 의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또 저러다 훅 치고 들어오나 등등. 그래서 미국은 아 이거 위험하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네. 이때 이런 일이 있었던 그날 박성기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8일 날. 이게 6월 8일. 12시쯤에 있었던 일이고 네네네. 5시에 방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걸 보고 받고 야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확성기 틀어다니기 가 들리니까 당장 찾아간 거지. 이제 럭키 네. 뭐란가? 럭키 뭐라? 카메라? 오늘따라 이름이 어렵네요. 네, 하여튼 이 조합이고 사령관이 네. 당장 달려와가지고 신원식한테 뭐라 한 거예요. 당장 꺼라. 이제 누구 마음대로 틀었어 너. 이렇게 혼난 거죠. 아니 신원식은 무슨 생각입니까? 신원식은 대북 도발이죠. 윤석열이 혼내줘라. 뭘 쟤들은 무서워하니 이런. 확성기 무서워합니다. 틀어.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튼 건데. 너무 걱정이 되네. 틀 때 미국한테 허락을 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15년에 확성기 방송을 틀 때 박근혜 정부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허락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미군이 와가지고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틀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까지 다 검열했어요. 걔네가 너무 자극적인 거 틀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미국의 통제를 충분히 받고 검사를 받고 나서 틀었다고 당시. 네. 그러고도 이제 반발을 사서 끈 건데 이번에는 신원식이 그냥 틀었어요. 거의 체계가
없네요. 그 그러니까 현실 웃기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럭해몰 아저씨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네. 얘가 그냥 막 한 거니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뚜껑이 터 열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의 허락이 없어도 윤석열이 사고를 칠 수 있다. 네.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너무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그렇죠. 이게 네. 확성기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뭐 사격이라. 이 북한군이 잠깐 넘어왔을 때 윤석열이 그냥 쏴버려라. 현장에서 무조건 넘어오고 쏴버려 지시가 있어 쐈다. 전쟁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이번에. 네. 또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죠. 네. 한국군을 통제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참 비참한. 이러나 저러나 참 진짜. 비참해요. 비참해요. 네. 우리 한국군이 이런 지경에 놓여서 방송을 하나 틀라 그래도 미국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또 마음대로 틀었다면 이제 와서 맞고 네, 뭐 까이고. 전쟁도 뭐 달려있고. 네. 전쟁도 우리가 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하는 거고 이런 것이 사실 비참하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경고사격이랑 2시간 방송도 안 한 거 아니냐. 보도는 그렇게 했지만. 네, 센 척 했지만. 왜냐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진도 없고 뭐 원래 뭐 대부분 확성기 방송하면은 그 나가는 거 장면들이 네. 자주 돌아다니는데 그걸 안 보도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만 나와 있어요, 보도가. 뭐, BTS 노래를 틀었다, 무슨 방송을 했다. 근데 실제로 그럼 2시간 방송을 한 건 맞을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 여론을 달래야 되니까 한 척 한 거 아닐까?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신원식을 맞는 게 12일이에요. 그러니까 8일에, 만약에 그때 터졌으면 네. 8일에 지시가 갔었고, 바로 소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있단 말이죠.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발끈한 거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2시간은.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대응들 보면 하긴 네, 네. 한 것 같아요. 매우 열받아 있는 대응들이. 진짜로 했니? 그러니까 해보니까 2시간 했대는데요. 이제 정보가 들어왔겠죠. 네. 한국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고가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이면 바로 백악관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본다면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날 중단했다라고 국방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네. 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높네요. 그 미국에서 이번에 조사까지 한다잖아요. 아, 이거 누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확성기 사건에 대한 조사. 근데 이것만 찍어서 한 건 아니고 잡혀가나요? 북쪽 군대가 넘어온 사건도 조사한다고 이게 하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진짜. 근데 그거 어떻게 조사할 건데요? 아, 북에 가면 북에 인민을 부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유엔군이, 아,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쪽 소대원들 인류 좀 오세요. 내 취조 좀 해야 되겠어. 그럼 못 가요? 안 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뭘 조사하려는 거냐. 이 확성기 건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조사해서 뭐 하겠어요. 이 자체가 조사를 한다는 네. 것 자체가 압력이죠. 웃긴 얘기죠. 네, 아, 윤석열의 경로 같은 거네요. 네, 너희들 죽을래? 왜 나대냐?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국방부 대응이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군 몇 명이 내려왔는지도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경고사고까지 했으면 20, 30명이면 사실 셀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근데 뭐 10명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30명이기도 한 것 같고 이렇게 혼돈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여튼 당황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또 알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6월 11일에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서 주한미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그 측면에 대해 약간의 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일에 그 신원식을 만나서 대북 확성기를 틀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쩌면 지금 북한에 좀 쫄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미국이 평화를 원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럴 거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종전선언 해도 되고 8월 달에 일단 예정된 네. 북에 대한 핵 공격을 연습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네. 북에서 지금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취소시켜야 돼. 그걸 하지 않고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미국은 원래 이중 플레이의 대가입니다. 앞에서는 이러고 네. 뒤에서는 네. 너무 잘해요. 대표적인 게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 앞에서는 우려를 맨날 표명해요. 막 무기 안 준다 그러고. 민간인 뭐 사실상 이번 작전은 반대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무기 계속 줘요.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도 그렇게 대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만 안 주면 끝나는 일을
계속 무기를 주면서 무슨 그런 인권을 생각하느냐 이런 쇼를 하는 더 가소롭다 이거죠. 네, 더 위선적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다릅니다 미국이 이중 플레이를 잘해요. 사실 북에 대북전단 날린 걸 미국에서 허락을 안 했을까요? 안 했는데 박상하게 날렸을까요? 아, 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뭐. 박상하게는 미국의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NED라는 네. 그 뭐 무슨 지능재단인가 민주주의 지능재단인가 번역하면 그쪽에 그 돈을 받고 있고 그 한국에 뻑하면 오는 여자 있어요. 그 재단. 그 여자의 직속 부하하고 사실 CIA의 간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박상하기는. 박상하기가 삐라를 날릴 때 미국의 허락 없이 제가 단독으로 날릴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날려도 된다 그랬고 날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하게 번지는 것 같자 미국에서 이제 주로 주워 담는 거죠. 왜냐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전쟁할 준비가 안 됐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로케모라가 잠옷 입고 자고 있는데 신혼식이야 사고 쳐가지고 미사일 날라고 막 그러면 자다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서 제가 막 군복도 입고 나가자 미사일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도 내가 준비됐을 때 터져야지. 미국 입장 그거가 좀 많다고 봐요. 우리가 주도하고 준비해서 터진 몰라도 밑에 것들이 깔짝대면서 갑자기 터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평화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은 전쟁을 좀 주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핵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전쟁 터지는 순간 다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술핵을 쏘면. 그래서 트럼프나 뭐 이쪽 미국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빼자. 있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북과의 전쟁을 좀 꺼려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 정책이라고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그건 절대 하기 싫어. 아시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패권이 급속하게 추락하면서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있냐 하면 상황을 정리하고 그냥 패권 추락을 받아들인 쪽이 아니에요. 약간 미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확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푸틴이 북의 노동신문에 기고한 걸 방금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토가 확전을 하려고 하고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확전 쪽으로 가요 미국이. 야 이거 다 죽자 정책. 거의 급급이죠. 그래서 러시아도 전술핵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미국이 긴장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이렇게 완화시킬 의사가 없어요. 유지시켜놔야 되는 네, 거죠. 네. 계속 유지. 근데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느냐. 북쪽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 입장은 니네들이 나서는 건 안 돼. 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하면 우리가 하지. 내가 한다. 하면 내가 하지. 원식이 넌 안 돼. 깝치지 말고.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필요하면 네가 핵을 지고 들어가든가 뭐 이런 식이지 네. 신혼식이 날치는 건 못 보겠다 이거죠. 문제는 신혼식과 윤석열이 그런 그 인식이 있길 간절히 바라는 차라리 통제가 되길 그러니까요. 이런 바람이 막 생기네요. 근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많이 화났던데요. 미국에 대해서? 화가 나서 삐져가지고 막 세게 얘기하던데. 그 신혼식이.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도 하여튼 다른 데로 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열받죠. 그러면 또 이제 딴 걸 노리겠죠. 확성기가 안 돼? 뭘 할까?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도 감시를 좀 더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국도 어느 순간에 윤석열이랑 신원식 등등이 자기 통제를 벗어나겠구나 이런 거를 염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르겠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우리 군사와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유럽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나라 얘기인데요. 유럽의 극우와 관련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가져왔고요. 지금 유럽 나라들이 극우 정치 세력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이 총선에 승리한 사례들이 있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총리가 극우 정치인이 됐고, 그리고 네덜란드도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피살, 이런 사망사고,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후죽순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이 왜 지금 이 모양이 됐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을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미친놈이 등장해서 나라를 막 개판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현상은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가 극우적 성향이 있다는 건 확실하죠. 또라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네. 인종적 그 배타주의라든가 차별주의가 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반제국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반제국주의? 즉 글로벌 자본에 반대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주의 국가,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싫다. 그냥 전쟁 빨리 끝내자. 왜 남의 나라랑 싸우냐. 우리나라 일이나 잘하지. 그래서 고립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그 전통적인 네오콘 세력,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패권주의 세력이죠. 이 세력이 볼 때는 위험한 인간이에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건데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측면과 또 나름 이 시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극우 정당도 비슷해요. 극우적인 게? 네, 네. 극우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민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종주의적 성향 같은 건 이제 극우적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의 경제가 엄청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안 좋아졌는데 그 이유 원인을 이민자나 이민자들이다. 이런 쪽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 게 큰데요. 또 반면에 이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서방 세계가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에 반대한 입장이에요. 네. 대다수가. 네. 돈 지원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국의 들러리가 돼서 우크라이나 전에 참여해서 이렇게 피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경제가 거덜나야 되느냐.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놈들인 거죠. 눈엣가시 같은. 반면에 유럽에서의 좌파들은 90년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을 해요? 네, 제3의 길이니 뭐니 이런 걸 떠들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영노동당에서 막 제3의 길을 떠들기 시작해요. 정의당 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간단하게 이해됐어요. 네, 한국에서 진보 중에 정의당이 생겼듯이 유럽의 소위 진보 좌파 전통적인 이 세력들이 다 정의당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의당에서 좀 싫어하겠네. 근데 어쨌든 뭐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녹색당은 이제 갈색당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비난받지 받는 유럽에서. 니네가 무슨 진보냐 이거죠.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지지하고 뭐 사람들을 보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3인당 계열이 많습니다. 녹색당과. 예. 네. 그러니까 좌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맛이 갔네요. 네, 완전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국민들 입장에서 민중들 입장에서는 좌파는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저것들을 보면 이상한 대안이 보면. 없으니까 그 구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리스트들의 부역자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패권주의자들의 미국의 똘마이들 앞잡이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고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그걸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미국 쫓아가서 더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싫다. 지자 좌파가 없으니까. 지자 좌파가 맛이 갔으니까. 우리 진짜 우파 없는 것 같은 거 같네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언니가 또 되기 시작했어. 그런데 누가 등장해서 최소한 그런 얘기는 하는 거지. 뭐 인종주의를 부추긴 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 이제 그만하겠다. 지원 안 하겠다. 일단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극우 지지를 좀 보내는 성향으로 쏠리는 이런 게 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없어요. 유럽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왜 이렇게 마탱이 갔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너무 오래 받으면서 한마디로 독자성, 자주성 이런 걸 상실하고 미국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로 꽉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단계에 이르면서 인간의 질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젤렌스키, 네타냐후.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바이든이라든가 뭐 이제 한국의 윤석열이라든가 대만에 이번에 당선된 누구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안 외워지는데 친구 때문에. 오늘 여러모로 이름이 어렵네요. 네. 하여튼 이상한 애들 이 잔뜩 등장하고 마크롱도 완전히 또라이잖아요. 하는 짓 보면. 마크롱도 원래 또라이는 아니었잖아요. 아, 원래 또라이긴 원래 또라이예요. 잘 조사해 보세요. 맨 처음에 엄청 젊어서부터 또라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숄츠라든가. 뭐 이상한 사람들 천지가 됐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본주의가 최후 단계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질이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저게 인간이냐 싶은 애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겠어요? 지지할 사람도 없고 네. 유럽 사람들은 참 깝깝하겠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바로 극우 세력이다. 그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네. 그 극우 세력조차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미국에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 선거하는 거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 명은 이제 치매가 의심되는 확정돼 확정돼 거의 그런 사람이랑 한 명은 완전 미친 놈이야.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미국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까?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상태 아닌가? 그렇죠. 그 진짜 다른 나라도 보면은 대한 정치 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없죠. 내용도 없고 네. 사상도 없고 완전히 그 무너져가는 그런 그 지난 세계의 강대국들이 네. 완전히 무너지고 근데 반면에 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대국들은 다시 새로 만들어지는 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기 같아요. 신자유주의가 네.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사람들을 개인적 네.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네. 그리고 사익 추구적인 그런 인간으로 다 전락시켰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등장하는 게 하나같이 네. 자기 이익만 쫓는 소인배들. 이런 애들만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맛이 간 사람들을 이제 꼽으라면 이제 젤렌스키, 윤석열 이런 사람이 나온 거고요. 안타까운 세계의 현실인데 네. 분명히 이제 대안을 찾고 또 국민들이 그 나라의 인류가 또 대안을 찾고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어서 새로운 책을 선정을 네. 했습니다. 이 구구와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책을 찾아봤는데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2019년에 발간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극단주의 실체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럼 극단주의에 완전 점령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게 확대되고 있지만 또 희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문이랑 1장 정도 읽었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읽으려고 밀어뒀는데요. 온라인 이북으로도 사실 수 있고요. 서점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안 팔린 책이라고 하셔가지고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부터 너무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서문이랑 챕터 1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가 2018년이죠. 예멘 난민 입국 반대 사태. 이건 진짜 네. 난리였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해설을 해주셨어요. 한번 다시 얘기를 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때 전쟁이 터졌었나 그쪽에? 하여튼 그래서 예멘 사람들이 네. 대거 그 난민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제주도에 수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수용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죠. 여성들을 어떻게 뭐 겁탈한다. 맞아. 그런 게 막 찌라시를 네. 돌려서. 이슬람 문화가 어떻다. 네. 예멘인들은 어떻다. 이슬람은 어떻다. 그래서 완전히 거의 그 예멘 혐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생기면서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쪽이 아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생겼구나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한국도 이제 극단주의에서 예외국가 무풍지대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징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책을 쓰게 됐던 거죠. 네. 사실 극단주의는 서구에서 많았죠. 서구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 네. 사회.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익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네네. 네. 서구 사회가 언제부터 극단주의가 심해지냐 하면요. 이것도 사실 발단은 미국이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9.11 테러 사건이 발단이라고 하면 뭐 테러리스트들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설사 그게 테러리스트에 대한 어떤 공격이었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미국의 모습이 극단주의를 부추겼다고 봅니다. 네. 그 전부터도 그랬고 대중동 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테러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네. 악의축도 그때 나왔죠. 악의축 나왔죠. 이란, 이라크, 북한. 그래서 부시, 아빠 부시인가요? 이때는
의사 아빠 부시 아들 부시가 한 번씩 대통령 하잖아요. 네. 아들 부시인 것 같습니다. 아 아들 부시예요? 2000년? 2000년. 어, 아들 부시인 것 같다. 왜냐면 그 부시 얼굴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아, 예. 저는 아빠 부시는 어? 몰라서. 아 아빠 부시가 2000년도 때 한참 대학 다닐 때 그 과자 먹고 걸리고 아, 얼굴이 생각이 아, 나왔습니다. 네. 아, 그럼 아빠 부시가 이라크 전 때고 네. 예 아들 부시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들 부시는 네. 더 바보예요. 그래서 이 아들 부시가 테러와 전쟁을 선포하죠. 그때 사실 저는 의심이 많이 가요, 지금도. 테러와 전쟁을 하고 싶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테러,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배제하고 일단 이 아들 부시가 이걸로 테러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서구사회에서 극단주의, 광신,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막 폭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장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왜 테러범들이 자폭을 했을까, 거기 와서 들이받고. 아, 그 사람들이 극단주의자인데? 네, 극단주의자다. 아, 왜 자살 테러를 하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 가서 한 나쁜 짓 때문이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 네,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극단주의, 저 사람이 미쳐서 저런 거다. 극단주의자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아. 광신도들이다.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을 알아야 우리가 저걸 예방할 수 있지 않냐 오. 하는 차원에서 야 연구 좀 해봐 좀. 아 진짜 충격적이다. 중식의 흥미 너무 충격적이야.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서구사회에서 극단주의 연구가 막 보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책도 막 쏟아져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는 시대 추세에 맞는 연구 과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막 번역돼 들어왔죠.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테러와의 전쟁,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서. 뭐, 논문도 많이 나오고, 책도 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극단주의가 약화됐을까요? 도심해졌죠. 도심해졌죠. 네. 테러와의 전쁙을 해서 극단주의가 사라졌나요? 더욱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고, 미국의 패권만 추락됐죠. 자, 그래서 극단주의는 더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중동이나 이제 극단주의 나라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극단주의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무슬림, 이민자 등을 적대시하는 극우 극단주의 세력, 정치 세력. 아까 앞에서 다루셨죠? 네. 네. 그런 세력이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나라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사례까지 나온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극단주의 나라들을 열심히 이제 깨려고 네. 전쟁도 하고 연구도 욕하려고 했는데 자기네 쪽에서 네. 막 극단주의가 부상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복잡하게 된 건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극단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다 이런 평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도 극단주의가 있었어요. 누가 극단주의냐면 지배세력, 그러니까 소위 적폐세력이라고 얘기했던 한국의 지배세력이 있죠. 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오늘날의 윤석열 정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적폐세력들 기득권층은 극단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본다면 한국도 극단주의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국을 극단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라고 치부해 왔냐면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극단주의는 지배층 내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퍼져있지를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잘 동의를 안 하죠. 잘 동의를 안 해요. 네. 무서워도 해도 잘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극단주의에 심취해 있는 일반인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절이 좀 바뀌면서 2000년대 접어들고 10년대 넘어서고 막 이러면서부터 한국 내에도 극단주의 심리를 가진,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일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베죠, 대표적인 게. 네. 일베. 그래서 처음에 일베가 등장했을 네. 때 많이 충격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저러나. 인간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극단주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제 한국도 극단주의가 지배층 또는 극우 세력을 벗어나서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위험하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주의가 한국에서도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쓰신 그 우리주의와 극단주의가 네. 완전히 배척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의 정서는 기본 우리주의이기 때문에 네. 극단주의가 살아나의 구멍이 없고 네. 극단주의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놀림 당연히 네. 그 사람이 네. 배제되는. 네. 그랬는데 집권층은 극단주의였다. 원래. 아, 네. 원래부터. 네. 오래전부터. 네. 그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개념 정리 먼저
네네. 네, 극단주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극단주의 하면은 이제 극좌파, 뭐 그렇죠. 극우파 이렇게 양극단의 어떤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도 많이 했고요. 아니면 뭐 보통보다 지나친 되게 과잉된 상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네. 편할 것 같아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극단을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맨 끝, 저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지경, 이제 끝이라는 얘기죠. 혹은 뭐 중형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끝을 극단으로 분류하고 중간을 중형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통계의 입장에 비슷하잖아요. 네. 정상분포공서 아시죠? 네. 정상분포공서 이렇게 종 뒤집어 놓은 종. 여기에 보면 양극단이 나와요. 그렇죠. 네, 정상은 가운데 많은 사람. 그리고 양쪽에 접은 사람은 적극지. 비정상. 네. 업노멀 뭐 영어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게 약간 유사한 입장 아니에요. 이 양극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근데 그게 맞느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쪽 끝에는 우리나라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을 예를 들자면. 네. 또 한쪽 끝에는 친일파들. 네. 있어요. 양극단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 친일이면서 동시에 독립도 바라는. 더 미울 때가 많아요. 더 혼란한 사람이죠. 네네. 이게 중용이잖아요. 중용인도 마음. 중도. 눈치 보면서 일본의 입맛도 맞추지만 네. 난 독립은 바라긴 해.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그걸 보통 기회주의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뭐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끝에 그 윤석열이 있고 이쪽 끝에 국민이 있다. 그러면 극단 양쪽 다? 그러니까 중용은 정치에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중용이죠. 양쪽 다 지지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지지,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 가운데 다 싫어해.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입장에서 극단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끝에 있다 그래서 네. 나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은 틀렸다. 오히려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맨 끝이 아니라 과잉의 문제를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극단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극단주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네. 배타성, 광신, 강요, 혐오. 네. 이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을 때. 골고루. 뭐 세 가지 최소한 갖추고 있을 때 이 극단주의를 볼 수 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타성입니다. 한국의 극우 세력이 바로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오늘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타성이랑 광신. 배타성은 뭐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자기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 을 제외한 나머지를 네. 다 거부. 나 아니면 안 돼. 네, 배척하는 경향을 얘기하죠. 네. 예를 들면, 뭐, 히틀러가, 뭐, 우리 게르만족 아니면 안 돼. 유대인은 싹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우리 패밀리 아니면 안 돼. 나머지는 네. 다 게르지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배타주의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직들은 안 돼. 이것도 배타성인가요? 네. 아, 그것도 배타성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대부분을 싹 거부 배척. 하는 경향. 이게 이제 배타성인데 일부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내 집단 외 집단 이런 편향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로 뭐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는 내 집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고 네. 싸고 돌고 아니 외 집단에 대해서는 좀 네. 이렇게 배척하고 네. 이중 기준을 하루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죠. 네.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네. 그다음에 정신이 안 좋은 사람들 얘기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구의 맹점이 여기 있죠. 미국 심리학이. 이상한 미국 사람들 데리고 연구하니까 이런 성향이 나오는 거지. 건강한 사람 연구를 안 해봐서. 표집이 잘못됐네요. 네, 표집 자체가 오염됐죠. 네. 그러니까 극단주의와 심한 사회에서 연구해보세요. 대부분 이런 편향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은 데서 연구해보세요. 이런 편향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미국 연구 같은 그런 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가족 이기주의 같은 것도 네. 배타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네. 잘 먹고 잘 살자. 네. 나머지 다 배척하는. 그 다음에 뭐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한국을 털어먹자 이런 놈들 있잖아요. 한국의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배타주의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배타성은 그런 건데 일부 사람들은 요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랑 착각할 수가 있냐면 불관용하고
배타성이 반대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나 이런 연구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타성 반대말은 불가능이 아니라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배타시 한 게 열려서 받는다는 뜻이니까. 개방성, 포용성 이런 거지 관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관용을 베푼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고 싫어. 상대방이 싫은데 참고 봐주겠다 이거예요. 봐줄게. 그 얘기가 관용이에요. 네. 평상시 내 상태인데. 아, 그래요? 그렇게 사람 관계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난 너 싫어. 근데 뭐 참고. 봐줄게.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타성의 반대말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관용과 배타성이 이제 뭐 비슷한 말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배타성과 비타협성이 또 비슷한 말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비타협성. 완전히 다릅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배타성은 그야말로 극단주의 특징이지만 비타협성은 극단주의 특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일본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네. 일본 놈들한테 잡혔는데 비타협적으로 싸워요. 감옥에서도. 그렇죠. 극단주의자인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일본 너네랑은 난 대화할 수 없어. 그렇죠. 대화의 그 상대가 아니야. 없다. 네. 네. 우리가 국힘당을 대화의 상대로 네. 여기지 않는 거라는 그렇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비타협성.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은 거죠. 근데 김건희는 비타협성이 없는 거잖아요. 뒤로 빼고 주니까. 박절하지 못해. 내가 받아야 돼. 이거 거절하면 얼마나 상처 있겠어. 진짜 타협적이에요, 사람이. 네. 불의와 타협하는. 뇌물과 타협하는. 네. 디올백과 타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타협성은 잘못된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는 것이니까 좋은 겁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비타협성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의 근거에서 진리, 허위 이걸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잘못과 타협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좋은 점이죠. 네. 그래서 아, 저 사람 비타협적이야 라고 원래 좋게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배타성은 그런 달라서 그냥 비합리적 사고에 기초해서 다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네.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내 쪽 아니야. 아니면 다 맞다. 내 쪽에 내 편에 줄 알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거든요. 네. 옛날에 미국에서 그 부시가 테러와 전쟁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이라고. 아 맞아. 맞죠. 그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런 기조잖아요. 네, 미국이. 지금도 그렇죠, 미국이. 자, 그래서 이거는 비타협성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성은 결국 폐쇄성과 오히려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말로, 베타성의 반대말이 아까 개방성, 포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오히려 베타성은 뭐랑 가까운 개념이냐면 폐쇄성과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태도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폐쇄성과 베타성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베타성은 외부 세계라는 두려움이 근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원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못 열지.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불안해서. 네. 무섭지 않으면 열죠. 네.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대문 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이 쳐들어올 걸 걱정을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네. 이웃 간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들어와서 날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성은 안전했을 때 보통 개방되는 거고요. 일단 최소 안전이 담보됐을 때 이 밖에 외부 세계를 두려워한다. 그런 배타성이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폐쇄성이나. 그런 점에서 이 배타성과 폐쇄성은 치적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 배타성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흑백사고를 합니다. 나 아니면 적이다. 그렇죠. 이런 사고를 하죠. 나,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다. 적이다. 네. 네. 대화할 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있죠. 모든 걸 다 우리 편, 상대편으로 나누고, 네. 우리 편 네. 아닌 놈을 다 죽이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했던 조지 부시가 했던 말, 중립은 없다.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이다. 아, 막, 이걸로 세계를 협박했죠? 네. 자, 윤석열도 좀 그러죠. 내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배타성입니다. 자, 이런 배타성은 어떤 문제를 유발할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입장이라면. 예. 네. 제일 큰 문제. 우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부장군이 될 거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자기한테 일단 손해예요. 네. 사람 못 믿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자기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배우고? 아, 그러네요. 안 열려있는. 안 열려있으니까, 닫으니까. 듣질 안. 우물 안에 있는 거니까요. 야, 요새 그 AI가 참 좋대,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야, 15일 동안 레포트 쓰고. AI 증오해. 뭐 이러면서. 네. 과학 문명을 다 쓸어야 돼. 이런. 자, 배타성 있는 사람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배우지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장을 못한다. 뭐 반성은 이제는 바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 퇴보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만약에 통째로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사회 전체가. 네.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결국 멸망하겠죠. 네. 발전하지 않는 사회는 멸망해요, 대체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책에다 쓴 게 그런 거죠. 로마. 초창기에 로마가 제국을 추구했을 때, 로마 제국 건설할 때는 개방적이었어요. 다신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로마는 다신교였죠, 처음에. 신이 여러 가지예요. 네. 로마가 정령을 했어, 어느 지역을.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걔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신으로. 네. 어이, 이런 신도 있었어? 어이, 하나 더. 오케이. 네, 네. 로마의 신이 자꾸 늘어나. 네. 그러고 이런 개방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로마는 민족 출신 계층 상관없이 로마 체제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치체를 인정하기만 하면 로마 시민 자격을 줬어요. 차별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한 거죠, 평등하게. 네. 그래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민족도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자. 괜히 싸우지 말고. 들어가면 잘해주는데 왜? 우리 신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래서 로마가 계속 확장됐는데 나중에 잘 나가니까 로마가 이제 일신교로 바꿉니다. 기독교 받아들이면서. 네. 이제부터는 점령지에서 신을 믿고 있잖아요. 어떤 신을. 그럼 뭐가 돼요? 이교도가 되는 겁니다. 이단.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탄압하기 시작해요.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해요. 식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 누가 로마 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열받죠. 열받죠. 저항이 일어나죠. 싸우죠. 네. 그러면서 로마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거 한 측면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뭘 하나 딱 찍어서 배타시하고 막 문을 닫아 걸고 그러면 반드시 정치하고 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광신 얘기도 좀 해주시. 광신. 광신은 딱 봐도 그 미쳤다는 거잖아요. 네,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 믿는데 미친 사람처럼 믿는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사상들을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광신의 정의. 네.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과잉 믿음이라고 보는데 믿음 과잉이나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건데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그 기준이 뭘까? 역시 이것도 합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요거가 일단 하나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믿는 거냐 아니면 그것 없이 아니냐. 믿는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석유가 140억 배럴이 있어요. 동해. 근거는 없지. 그냥 믿어라. 믿음은 나올 것이다. 근데 댓글에 진짜 그거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너 석유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뭐 어떡해. 그때 안 쓸 건데. 아니야. 그때 나오면 우리가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좋은 건데 왜. 이런 댓글을 믿고 가보지. 이렇게. 그러니까 광신이죠, 이게 광신이에요, 광신. 그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고 없이 믿는 거. 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게 광신이죠. 이런 상태에서 믿는 거, 맹목적으로. 그래서 사실 망상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상상 속의 세계가 있는 거죠? 비현실. 자기가 욕망하는 세계든 뭐든 간에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은 잘 안 깨지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망상은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틀렸다고 해도 안 깨져요. 깨지는 순간 망상이 아닌 아니죠. 거거든요. 깨지는 망상이 네. 아니죠. 난 그래서 잘, 나 이거 버릴 거야 하면 망상이 네. 아니죠. 안 깨지니까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망상적 사고에 가까운 건데요. 근데 사람들, 광신자들은 사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불안해서 그런 거죠? 윤석열은 서기가 나와야 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천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절박함에 출발하기 때문에. 광신이네, 천공 광신. 네. 절박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광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어떤 원인이 있을까? 첫째는 제일 큰 원인은 완전주의가 있어요. 완전주의? 네, 완벽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아하. 완전주의, 완벽주의. 네, 절대적인 뭔가 존재에 대한 뭐 그런 건가요? 절대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기 완벽. 아하. 자, 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직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아, 안 된다고. 절대 안. 왜 자기는 완벽해야 되거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완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열려 있다라는 태도. 이건 네. 뭘 의미합니까? 내가 더 배울 게 있다는 건. 아직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는 의미죠. 안 돼요.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요.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렇게까지 성과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신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일곱 날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야.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굳건히 믿고 있잖아. 네. 근데 누가 와서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12일 걸렸다. 뭐 7일이 아니라. 아니면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빅뱅이 이렇게 나온 거라든지. 뭐 딴 소리를 하면 화를 내죠. 무너지는 거죠. 자기는 완전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의 신념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가 붕괴될 거 아니에요. 네.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 죽여져죠.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은 다 불안감이네요. 그럼 공포?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의 보면. 힘이 없다. 자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더 그게 참 표현이 그게 극단주의로 나간다는 것도 네. 그런 게 참 진짜 소심하고 뭐 자신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표현은 공격적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좀 안타깝네요. 내가 완전 무결하다는 믿음을 계속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무오류성을 주장합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은 오류가 없다. 천공은 무오류 뭐 이런 거죠. 성공은 오류가 없다. 우리 사회 지금 극단주의인 것 같아. 사례가 너무 다 최근 사례잖아요. 원래 이 무오류성은 성경 무오류성. 그러니까 그 급진적인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네. 성경에 자꾸 하나 틀린 게 없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코란에 한 자도 틀리지 않다. 이런 게 이제 무오류성 아니에요. 요새 성경도 그러진 않는데.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성경이나 이쪽보다는 이제 천공이 좀. 그러니까 천공이 더 지금 세졌네. 그 다음에 광신의 원인 중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배타성이죠. 자, 배타적인 사람이나 집단,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인정 못 합니다.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은 결국 외부 세계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건데, 그걸 인정하면 안 되죠. 부족하다는 걸. 그럼 열어야 되는데, 안 돼요. 문 열어요. 절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부풀려요. 자기가 사실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싫으니까. 그 과정에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광신 집단은 외부 세계와 교류를 안 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광신 집단이 형성되면 외부 세계랑 격리시켜버립니다. 맞아요. 차폐해버려요. 이걸 보면 이제 역시 광신은 배타성에 기여하고 있다. 네. 이걸 알 수 있죠. 이 네 가지가 배타성이 제일 큰 거죠, 지금. 핵심. 핵심이고, 거기에 네. 이제 파생되는 개념인가 봐요. 네. 배타성, 광신, 강요, 혐오인데요. 오늘은 광신까지만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 그리고 플러스에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극단주의 사고가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hungnami0000gmail.com이고요. 사실 이 앞에 나온 얘기들이 뭐 극단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멀리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활에서 조금씩 그런 경향들은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또 고민이 드시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칠 것 같은 고민 사연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